할렐루야. 예, 5월의 둘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은 내 마음을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아들이고 있지 못함에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속된 것에 휘둘리며 신념과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 정세 변화와 국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오직 평안한 나라와 국민들의 행복과 안위만을 도모하는 선정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정치와 경제적인 환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기도하게 하시며 지구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통한 여러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돕는 국내외 협력기관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교회 내의 각 기관들이 우리 몸의 각 지체처럼 서로 연합하여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준비해온 미꿈서 비전센터의 건축이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응답대로 순직하게 잘 진행되어 하나님과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점점 그 빛과 맛을 잃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잃고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 믿는 자들로 인해 복음이 더럽혀지거나 능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다가오는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유진수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영향력을 베풀게 하옵시며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 충만과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말씀되게 하옵소서. 출생 인구가 줄어 거의 인구 절벽을 맞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옵시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의 사랑 가득 찬 믿음의 가정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도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손길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전교인 극률사역. 이번 전교인 극률사역은 강서구와 사하구 15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호선나교회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영지 1층 로비 극률사역 데스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전교인 극률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전하는 사랑나는 축제가 감동 터칭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랑나눔 축제는 5월 29일 신현준 간증집회와 6월 2일 유진수 담임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헤븐어스의 공연으로 하나님의 감동 스토리를 전합니다. 작성하신 VIP들에게 작은 관심과 마음을 표현하시고 사랑나눔 축제를 위한 기도회에 꼭 참여해주세요. 이번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국률사역이 5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 50분에 있습니다. 신청은 명지 1층 로비에서 받습니다. 사랑나눔 축제 3주 전 네 번째 터칭 주간입니다. 주중 VIP와 식사 교제를 나누고 교회 카페에도 초대해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번 주간은 첫 번째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교회 기도에 참석하여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구대일 코리아 재사용 물품 기부 캠페인이 5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부 물품의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엘린 마을이며 다음 주는 열정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예담 마을이며 다음 주는 온유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지나 김혜지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결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결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근영 여지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하온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온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기쁨으로 늘 많은 사람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복된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채우는 자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하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은이는 넷째입니다. 넷째. 그리고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죠? 아이들이 기도 따라하고 하는 거. 영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쳐다보고 또 기도 따라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신 고 유병조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박안자 성도님, 또 장남 유홍재 집사님, 며느리 김문주 집사님, 손녀 유승주, 또 차남 유영재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 세워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순장반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나눔 축제가 3주 전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여러 기도 모임에 적극적 참여해서 우리 VIP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전교인 긍휼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호선나 교회가 정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직접 이 부근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집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바꿔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뭐 여러 뿐만 아니라 또 가서 위로하고 함께하고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전교인 긍휼 사역이 있으니까 모든 분들 아직 안 가보신 분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가서 귀한 은혜를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19일 날 다문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다문화 예배팀들이 연합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플리마켓, 그러니까 벼룩시장이죠. 플리마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 1층 체육관 같은 로비에서 전통 음식 또 각 나라별 어떤 그런 물품들 뭐 특징적인 것을 판매하면서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해외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 단기 선교팀들이 나갈 때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 팀에 가지 못하더라도 물품을 후원함으로써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 어버이날을 맞아서 저희 가운데 어버이들께 감사 인사를 하기 원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70세 이상 된 우리 어버이들께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0세 이상 된 어버이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혹시 몸이 불편해서 못 일어난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릴 텐데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아래 하시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하나님께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높여하시면 나가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일어나신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어서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부모님들 허락하셔서 이렇게 그 사랑과 은혜와 돌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 귀한 모습을 또 축복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간과하옵나니 정말 우리 교회가 귀한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고 이어받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성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살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그 삶의 향기가 짙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 받아주시고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 거지 아니
귀한 성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단 마리아회 찬양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다고. 아주 귀한 찬양, 또 은혜가 되는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두 가지의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 설교하는 거예요.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것과 또 하나는 어버이 입장에서,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설교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방향으로 설교하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미 나이가 좀 있고 또 어버이 세대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 설교하면서 부모한테 이렇게 잘하라 하는 것은 꼭 나한테 잘하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스스로 민망하기도 하고 또 교면적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꼭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어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2024년 한국 사회는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대로 바로 가족의 붕괴, 가정의 붕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그런 가치가 정말 심각하게 왜곡되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 이게 정말 문제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이혼율이 높은 것 가지고 가족의 붕괴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아예 가정을 이루지 않는, 혼자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사상 이걸 선정해서 이제 수여하라고 그래서 올해 1월, 2월 기사 중에서 두 개를 뽑았어요. 사회 쪽에서 하나, 종교면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기사상을 주게 됐는데, 저는 그때 둘 다를 가정의 문제, 다음 세대 문제를 다룬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억소리 저출산 대책이라는 기사였어요. 억소리 저출산 대책.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 뭐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막 나오는데 돈을 막 준다고 하는데 거의 다 막 억 단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마다 억소리가 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억소리가 돈 억이 아니라 비명 같은 억소리라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식의 기사죠. 또 하나는 나홀로 가고 천만 시대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나홀로 가고 천만 시대. 그 중에 두 번째 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42%가 나홀로 가구라는 거예요. 거의 천만 가구가. 물론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요, 70대 이후 소위 독거 노인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대부터 70대 이후까지 거의 모든 전 연령에 걸쳐서 퍼센테이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 가족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라는 그 가치가 무너진 것은요, 어느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특정지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요,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시대의 죄의 현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예, 이건 이 시대의 죄의 현상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요인들로 가족의 가치, 어떤 그것이 무너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고통 겪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 그 요소는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요인들로 그렇게 되었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뭐냐? 어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들. 네, 자녀들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잔소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버이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가 있고 없고 간에 지금 어버이 세대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풀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바로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버이, 즉 죄에 잡혀서 고통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유는 그의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은요, 정말 그 아버지와 그 온 가족에게는요, 이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 얘기를 해줬겠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그건 정말 제대로 잘 온 것이다.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안 계셔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남아있는 제자 아홉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 귀신을 못 쫓아. 자,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니들은 뭐냐 도대체, 뭐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둘 사이에 일종의 논쟁이 붙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논쟁이라기보다는요,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또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모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부터 내막을 다 듣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우리말 성경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할 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앞에 이 오메가, 이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오메가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 강한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무 분노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단편적으로 본다면 그건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들,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다니 말이죠. 스승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정말 얼마나 더 가르쳐야 사람 무시할래. 이런 식의 반응이셨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죠. 아니면 이건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못 고친 걸 빌미로 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 모든 사역을 공격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의 죄성에 분노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다 라고 보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아니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여하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그 무능과 실패를 고발했잖아요. 못 고친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자존심이 상하셔가지고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 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몇 번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답인 것 같습니까? 예, 세 가지 모두 다 정확한 답은 아니다. 해당은 되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무참히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참히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거기에는요, 그 아이를 맞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놓고서는 그냥 기회를 잡았다고 남의 고통을 가지고 말이야, 나의 아픔을 가지고 그냥 공격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기관들과 또 그런 싸움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구해주고 싶어서 왔지만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에게 당하면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대, 죄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 예, 정말 문제 많다, 이거 그대로 안 된다,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런 세대, 그걸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것이다. 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고서 아시겠지만 이 아이의 증상이 뭡니까? 이건 간질병 증상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질병을 다 귀신 들린 거라고 말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책이냐? 아니면 증상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었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귀신 들린 것이든 그게 그냥 질병에 걸린 것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죄에게 잡혀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 예, 죄에게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 때문에 그 아버지와 온 집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한 것이다. 네, 결국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온 집이 다 죄에 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자들은 막 그냥 뭐 쫓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또 막 옆에서 그냥 뭐가 맞느냐 하고 고발하는 것들과 논쟁이 붙고 그걸 또 구경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고
모두가 다 뭐예요? 죄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죄에게 당하고 있어 쩔쩔매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세대를 주님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 즉 그들이 이렇게 죄에게 당하고 끌려다니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 그것입니다. 예, 이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지식이 발달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한때는요 정말 이렇게 발달하면 진짜 낙원이 올 줄 알았어요. 고통은 사라지고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발달하고 해서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했던 그 세대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러한 과학의 발달, 지식의 발달 뒤에 온 것이 뭐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대량 학살과 대량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많이 고통스러워졌잖아요. 예,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어떤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그 어떤 과학이 발달할 때 우리는요 순식간에 세상이 다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절대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돈을 많이 벌면, 즉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즉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악을 쓰고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더 벌어서 행복해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 삶의 고통이 정말 없어졌나요? 예, 우리가 분명히 보지만 돈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나 어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예, 그리고 어느 순간적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것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즉 가족의 가치가 무너지고 가정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어떤 그런 그 절망적인 전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상황이 된 이 모든 것이요, 놀랍게도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에서 파생된 결과라는 사실을 혹시 아세요?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의학의 발달로 건강이 좋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그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이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사회는요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사회예요.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발달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가장 두려운, 가장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가족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예, 출산율 그냥 역대 최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신기록을 세울 만큼 되고 말았잖아요. 1 이하로 내려간, 지금 0.6 뭐 이렇게 되죠.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잘 사는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는 이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포인트죠. 예.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그것들이 그 죄를 이겼는데 못 이겼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려면요, 그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무엇이 사망을 이기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만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만이 바로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 문제의 대답이 여기 있다고 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만이 사망을 이기니까 성경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세상의 힘의 근원인 죄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죄의 힘의 근거인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예,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죄에서 회복되는 것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와 마주 싸워 이기는 것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정복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이 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녀가 귀신 들려 고통하는 이 가정, 그 죄에게 잡혀있는 이 가정, 이 가정이 그 죄에서 이기고 벗어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누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당신께 데려오라고 했고, 그 아이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귀신이 그냥 막 그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울고 그렇게 막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귀신의 일종의 무력 시위죠.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무력 시위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는가라고. 그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라고 하면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지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아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아주 애처롭고 처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을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선포합니다. 그게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한 그 아버지의 말꼬리를 잡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니,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말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뭐예요? 예, 그 아버지에게 있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위력, 그 거기에 무릎 꿇어버린 그 불신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가정을 죄 가운데 정말 빠져버리게 덮쳐온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믿어야 자녀가 살지. 내 믿음이 있어야 이 가정이 구원받지. 그런 이야기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는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문제라는 걸.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치유하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한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가 다 무너져버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두렵고 불통해져버린 이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한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부모 세대의 사명이에요. 부모 세대의 사명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없이 주님께 이 믿음으로 매어 달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그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서로 연결될 때 그게 바로 온전한 것이 되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과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반드시 뭐예요? 사랑의 믿음이어야 한다. 사랑의 믿음이어야 한다. 가족을 향한 그 사랑,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바로 뭐냐? 예, 우리한테 이 사랑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죄하기만 하지, 판단하지, 그러면서 정말 비난하지, 품어주지 못하니까 말이죠. 예, 정말.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온 이 용어가 바로 뭐예요? 꼰대란 용어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 라떼가 나온 거 아니에요. 라떼가. 아, 이거 정말 문제가 많죠.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 이게 무서운 게, 저도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 애들 보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정말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훨씬 잘한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나도 그 나이 때 못했죠,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난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그러니 어떻게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남냐, 그 말이에요. 격려받지 못한 세대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비참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세대가 어떻게 다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여러분, 왜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막 판단하고 비난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렇죠, 믿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즉 우리한테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믿음은 뭐냐? 사랑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보면요, 거기에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는 바로 믿음의 부모의 샘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보세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디에 단 한마디라도 지적하는 거 보셨습니까? 판단하는 거 보셨습니까? 시시비비 가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냥요. 예, 왔는데 뭐 받아는 주지만 다음엔 다시는 안 한다는 무슨 약속을 하거라, 뭐 이번이 마지막이다, 떠나가면 국물도 없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까? 너 나갈 때 했던 거 생각해봐라, 뭐 가지고 나간 건 다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습니까? 네가 하는 짓이 어땠는지 혹시 네가 아니? 따져봤습니까? 아니요, 한마디도 안 하죠. 그냥 받아줘. 예,
그 아버지는요 믿음의 부모의 샘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랑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게 자녀를 살리죠. 그게 자녀를 살리죠. 그리고 이 믿음은 또한 소망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소망의 믿음이어야 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믿음, 끝까지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은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그냥 나도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가족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모의 믿음은 소망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다 포기하고 세상이 다 정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고 말해도 부모만큼은 끝까지 기다려줘야죠. 부모는 그래도 뭐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거기 아버지, 예,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언제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을까? 언제까지 기다릴 계획이었을까? 언제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아들 돌아올 때까지죠. 자기가 먼저 죽든지 아들이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의 특권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게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있죠, 자녀들한테.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소망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2024년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께 부담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날인데 이렇게 목사님 우리한테 부담을 줘도 되는가? 저도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가족의 가치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부모들만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부담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우리한테 준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놓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의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소망의 믿음으로. 바로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아름답게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정말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믿음, 소망의 믿음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의 부모의 세대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의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그 소망의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죄를 이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일수록 성령님 역사 인도하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버이 주일에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의 믿음으로, 소망의 믿음으로 이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있는
죄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우리가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던 요게벳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믿음의 부모, 그 사랑의 믿음, 그 소망의 믿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결단한 아름다운 부모들 머리 위에, 부모 세대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모든 가정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집트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